안녕하십니까. 김용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30개 정도 되나요? 유튜브하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용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12.10의 44주년을 맞아서 서남법인 유튜브연합회에서 기획한 후국의 12.12 진실을 말한 날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관심도 좀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공부해 주심으로써 오늘 신인의 장부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사회 혼란이 극도로 당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박 대통령 서거를 수사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한 합동수사본부, 언필칭 합수부라고 그러죠. 합수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공모 혐의를 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정성화 장군을 연행해서 조사하게 되는 연행 과정이 시작된 게 12.12 흔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60대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당시 연세가 뭐 사춘기나 아니면 갓 대학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잘 그 익숙하게 진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40대, 30대 그 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12.12 그 사건에 대해서 일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지금의 세태입니다. 요즘 아무리 그 픽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 영화를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성화 사령관 편에 섰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죠. 그분을 체포 연행한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이었던 신윤희 장군님을 모시고 객관적인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군님. 예. 또 같이 얘기를 나눠줄 분은 역사학자이신 이주천 박사님이십니다.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간략하게 신윤희 장군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그 이력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 신윤희 장군님 뵌 지는 2005년이니까 지금 벌써 18년째입니다. 대불총에서 이제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됐고요. 1941년생이고 1965년 육군사관학교 21기 졸업하시고 국방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그리고 1992년 1월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으로 오랫동안 복무를 하셨고요. 제가 그 이 책을 한 두세 번을 쭉 읽고 유튜브로 한 세 번을 찍었습니다. 이 소감이 1층 12.12가 신윤이 그 당시에 중령이죠. 헌병단장, 부단장이었는데 장태흥 장군을 소방사 사령관을 체포를 안 했으면은 그 정승화 참모총장이 굉장히 그때 날뛸 때였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수구체가 좀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막 체포하라고 사살하라고 장태환이. 그래서 참 18년 동안 제가 쭉 관계 유지하면서 12.12만 되면 제가 꼭 전화를 드리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연금도 못 받고 계세요. 예. 옳은 일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을 좀 뜨거운 박수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그런저런 구구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장군님, 뭐 단도적인 입장으로
그 여쭤보겠습니다. 12.12가 군사 반란, 다시 말하면 구태타입니까? 아니면은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인들이 목숨을 내건 국가에 대한 충성 행동이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예.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쿠데타도 아니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군사 반란이 되고 쿠데타라고 말이야 교수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범인이 정승화 총장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관 두 명을 보내가지고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연행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저 총장 공간에 있는 경호관 몇 명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하고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총격전이 누가 먼저 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연행하러 갔던 저 우경민 대령이 척추를 맞아가지고 지금 44년 동안 완전히 휠체어 타고 누워 있어요. 아직도. 그게 최초의 총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행해가지고 저 합동수사본으로 왔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관들이 연행 과정에서 총장 공간의 경비원들하고 같이 트러블이 있어서 약간의 총격전이 있었는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점점 확대해가지고 군사 구태타다, 군사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태타도 아니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왜 정성화를 연행하지 않으면 안 됐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차 설명을 주시기로 하고요. 자, 그 하나 사람들 세관에서 좀 뭐 뜨거운 얘기를 먼저 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2 사건이 일단 그 군인들 사이에서 그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 소위 하나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하고 비하나회 사이의 알력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신영훈님은 하나회였습니까? 비하나회였습니까? 우선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는 것은 새빵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조작한 겁니다. 거기 하나회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수도경비사령부에 내가 사령관을 체포할 때 동원된 병력, 참모들 하나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계속해서 밖에서는 하나회가 주동이 돼서 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제가 하나회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저도 12.12 전까지는 하나회가 동기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2.12 전까지는. 근데 12.12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내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하니까 동기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뭐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회들이야. 하나회들이 이제 나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자꾸 식사한 거죠.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식사를 계속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 동기생들이 저 신윤이도 하나회구나 뭐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그걸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반론을 제기하고 나 하나회가 아니다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하나회면 어떻고 하나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목숨을 던져서 일한 건데 그걸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뭐 하나회가 조직이 돼 조직적으로 했다 이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전두환 그 당시 장군 그 다음에 노태우 장군 그 12.12 우리가 아는 주역들은 결국은 하나회지 않습니까? 근데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자세히 누구 사람을 검명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우선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경북고등학교 출신들, 뭐 아주 대구 출신들이 다섯 명이 친목회 만드는 게 하나입니다. 처음에 11기들이. 그 거기 노태우도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불러가지고 상의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경복궁에 모인 사람 중에서 황영시 장군, 또 차규현 장관, 또 누굽니까 그 군수참모부장 하던 유학성 장군, 아니 그런 사람들도 하나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전두환이보다 다 선배들인데 그거를 거기 모인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상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황영시 장군 같은 분은 평상시에 전두환 장군 만나면은 너 보안사령관 똑바로 하라. 왜 그러냐면 왜 정승화를 부속도 안 하고 말이야 조사도 안 하느냐.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왜 조사 발표할 때 정승화 장군도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사 보고서에 다 발표를 했어요. 전두환 장군이. 그래서 군 출신들, 군인들은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 있지.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정승화 총장하고 말이야 결탁해서 결국은 정승화를 안 잡는 게 아니냐 이럴 때까지 막 흥분하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인데 무슨 하나회가 주동이 됩니까? 사실과 전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대충의 우리가 그 전체적인 개념을 좀 알았으니까 김재규 정승화 당시 그 계엄사령관과의 관련이 크다. 이 책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12.12는 그래서 정승화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을 합수부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고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 책 한번 저도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본인이 우리 그 신장모님이 그 수기처럼 그 일목요연하게 쓰신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이주천 박사님 이거 몇 번 읽으실 테니까 이 책 그냥 대충 계획하는 건 아닌데 대충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가 좀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가만있어봐. 요거 저 책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그 뒷부분에 수도경비사령부에 대한 얘기는 전부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하는 과정까지 그거는 아주 내가 리얼하게 그냥 다 기록해놨다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제가 수십 번 읽어보면서 거기서 전부 발췌해서 적은 겁니다. 그것만 참고로. 그리고 지금 2011년, 12년 됐죠. 그래서, 지금 저 팬의 마이크에서도 몇 번 나가셨고, 이 책 가지고. 그래서 많은 우익단체들이 이걸 읽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굉장히 12.12는 단순 사건이에요. 12.12는 16, 정승화 국무참모총장 수사 겸사령관이죠.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뭐 반우발적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군인들이 450명 됐는데 다 장태환 장군의 명령을 거절하고 장장군 쪽에 수행 사령관을 체포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게 군심이 장장장군하고 정승화 겸사령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군심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 단장이신 그 종 단장이죠. 거기서 이제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실 그대로 적시했습니다. 네, 이게 저기 사실은 신현희 장군님한테 우리가 경험한 그 수기를 들으려면은 장태환 사령관 체포 그 부분만 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책 얘기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런 게 장군님께서 그 사이에 그 모든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앞에다가 12.12 사태의 진실 뭔가를 써놨어요. 그래서 12.12 사태의 진실 뭔가를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12.12 사태는 김재규와 정성화가
공모다 이렇게 거의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마 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저기 신윤희 장군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3년도에 3년도인가 4년도에 그 YS 때 5.18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다 그 이 12.12 사건이 관련이 없는 걸로 끝났는데 우리 그 저기 신 장군님께서 그 17명의 관련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재판정에서 가지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8개월 복역하시죠? 네, 네. 3년 6개월 받았어요. 3년 6개월 받았고 8개월 복역하다가 나중에 사면됐다고 그러는데 사면됐는데 아까 유지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감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여러분 얘기를 하게 좀 이해가 되게 하시고요. 우선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재규 당시 그 중정부장 중앙정보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과 정성화 경사령관이 12.12 사태 때 공모였다 하는 것을 아주 이 책에서 소상히 얘기하고 평소에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12.12만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12는 12.6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12.6 사건을 이해해야만 12.12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그 12.12만 동떨어져서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6 먼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6 사건이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다음에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네 명이 궁정동 안가에서 모처럼 저녁 만찬을 하는 걸로 기억해서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런데 김재규가 만찬 전에 정승화 총장한테 연락을 해서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이나 하자. 그리고 거짓말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녁에. 왜 거짓말이냐면 대통령하고 약속 벌써 만찬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총장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은 뭣도 모르고 뭣도 몰랐는지 계획을 알고 간 건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어요. 6시쯤. 그랬더니 김재규가 뛰어나와서 야 내가 지금 대통령하고 만찬 계획이 갑자기 생겼는데 내가 만찬 끝날 때까지 네가 좀 중앙정보부 차장하고 식사하면서 날 기다려라. 그럼 내가 끝나면 나오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하고 만찬 계획이 됐는데 끝나고 나면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 기다리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주 밑에 우리 저 졸리들도 아니 부장님 지금 대통령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약속 이중으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약속은 다음 날로 잡죠. 그리고 물러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하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40여 발의 총성이 옆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궁정동 안가라는 게 그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 하나는 저 대통령 만찬하는 장소고 그 옆에 동은 지금 저 정승화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직선거리로 50m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40여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권총은 한 4, 5발밖에 안 되지 아마. 이게 대통령을 시해한 총이니까. 나머지 M16이 경호관들을 전부 살해했거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M16이라는 건 굉장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 정승화는 뭐라고 답변냐면 자기는 멀리서 나는 총소리인 줄 알았다는 거야. 관심도 없이 그 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보라고 그러기만 하고. 그 조금 있으니까 김재규가 와이사스 피투성이가 돼서 옆에다가 권총을 끼고 나오면서 아이 정총장 정총장 큰일 났어 빨리 내 차 타. 그러면은 육군참모총장은 거기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통령하고 만찬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알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 대통령 만찬장에서 나온 사람이 피투쟁이가 돼서 나왔는데 대통령 걱정이 안 됩니까?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안위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고 이런 중대한 임무를 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거는 확인도 안 하고 김재규 차에 탔어요. 타고 오면서 김재규가 이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신호를 해주고 총장의 어깨가 부근이 달렸다. 또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범인이 누구다 뭐가 어떻다 하는 거 전혀 질문도 안 하고 내부 소행입니까 외부 소행입니까 그거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그리고 총장 저 육군본부 상황실까지 도착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김재규하고 깊은 관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참모총장이 되는 사람이 우선 범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김재규한테 캐 물어서. 근데 그건 전혀 묻지도 않고 내부 소행이냐 그거 한번 딱 물어본 다음에 저 상황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바로 경호실 차장한테 이재전 경호실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경호실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한테는 수방사를 포위하죠. 경호실을 포위하라고 지시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입니다. 경호실장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근데 총장이 마음대로 뭐 동원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동원한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 최기하 국무총리가 현장에 뛰어왔지. 그래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정승환 총장이 숨겨왔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우리 저 국민 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대행근무를 최기하 국무총리 비상계엄을 발휘했으니까 그리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환 총장을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 12.12가 발단이 된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면은 국무위원들이 그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관에. 근데 이걸 끝까지 보안을 지키고 김재기도 보안을 지키고 숨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통이 났냐 하면은 새벽에 김재기를 연행해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보안사령관 합동수사 본부장이. 그리고 그걸 이제 노재현 장관한테 김계원 비서실장이 그 김재규가 범인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귀띔을 해줬어. 그러니까 노재현 장관이 보안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김재규가 범인이라니까 저 체포해라. 그래서 헌병과 보안사 요원을 동원해가지고 김재규를 체포해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서빙고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밤새도록. 새벽녘에 그 현장에 정승화가 내가 같이 있었다 하는 걸 그때서야 안 겁니다. 이미 벌써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계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야. 병력을 어디다 출동할까 뭐 몇 사단을 출동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정승화 총장하고 의견을 다 나누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현장에 있었다는 게 발견되거든. 이미 때는 늦었지.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겁니다. 결국은. 여기까지만 네, 네, 거기까지.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조금 뭐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는데요. 그 정성화 사령관을 이제 연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대령님 그때 하고 뭐 충격이 좀 있으면서 연행을 일단 합수부에서 했는데 그 합수부에서 사실은 그때 계엄 사령관을 연행을 하려면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최규와 그 저기 대통령의 재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합수부의 본부장인 전두환 그 사령관이 본부장이 그 정승화 총장을 연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전두환 그 사령관의 신복인 아까 우대령하고 권정달 대령입니까? 뭐 이렇게 같이 호삼수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연행했는데 이게 재가를 못 받은 못 받아서 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 이건 월권이다. 또 하나는 자기네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합수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선 계엄법을 봐야 돼요. 계엄이 발효되면 합동수사본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법에. 그 합동수사본부장은 보안사령관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임무에 나온 거 보면은 김재규 사건의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게 돼 있어요.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 뭐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재전, 뭐 저 김계원 이게 다 구속했잖아요. 그 당시 바로 그냥 관계되는 사람들로. 그런데 왜 보고를 했느냐. 그 계엄사령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이거는 그래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하면서 동시에 연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을 연행한다는 보고가 새해 나가면 합동수사본부에 살아남겠어요? 금방 그냥 역적으로 다 몰려서 그냥 오히려 역전을 당해서 특보당하지. 그러니까 보고와 동시에 연행하는 걸로 했죠.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합동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하고 잡아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조사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육군소장이 대장을 그 저 자기 상관이 대장을 연행할 수 있느냐. 이건 하극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는 군대 조직을 몰라도 수사관원상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육군소장이 육군대장을 연행한 게 아니고 수사의 총 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범인 정승화를 연행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소장이 대장을 연행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네, 일반 국민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많이 이해가 됐으려고. 그 저 결제 문제 관계 그걸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최기하 대통령이 만약에 그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한테 야 그거 수사하지 마. 지금 수사하면 안 돼. 만약에 거절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대통령 대행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고받을 때 이해는 하니까 국방장관이 있는 데서 좀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오기를 아 알겠습니다. 그럼 국방장관 찾아서 금방 모시고 올 줄 알았지 전두환 장군도. 근데 국방장관이 그 총장 공관에서 총소리 듣고 도주했잖아요. 도주했어 장관이. 노재현 장관이. 그래가지고 저 연합 미8군 사령부 사무실로 숨어 있다가 국방부 계단에서 결국 나중에는 잡혔는데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 결제를 안 하고 기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대령들이 아주 저 장군들이 여러 명 갔지요. 가서 좀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뭐 총격전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해지니까. 그런데 그 당시 거절한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그래서 나중에 새벽 4시쯤 장관이 오니까 사후 결제를 했어요. 근데 사후 결제 효과가 어떠냐 하는데 이거는 법조계에도 사후 효과는 이거는 효과가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엄사령관의 그 무장력이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그냥 촉박해서 어느 한쪽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쪽에 병력 이동해가지고 반대로 역습을 해버리면 이 수사 과정이 도랑 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촉박함, 기밀 유지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기 장군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재규 저기 당시 중정부장을 대통령 시해범과 정성아 총장을 김재규 당시의 대통령 시해범과 관련이 있는 피의자라고 아주 단언을 하셨거든요. 단언을 하셨는데 아 같은 그 당시 군인들로서 사실 그 당시 뭐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다 군인들 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끼리의 그 정성화 중장 체포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알고 있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그 당시에 주류가 어느 곳이고 군인들이 정승화 중장을 체포하는데 동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훈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장교들이고 뭐. 아, 제가 그 소방사 부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전후방 각지에 있는 선후배들, 동기생들이 전화로 서울에 방문할 땐 내 방을 꼭 들릅니다. 상황을 물어보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승화가 왜 건재하고 즉 수사가 안 되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전부 흥분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정승화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말이야. 아직도 조사도 안 받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두환 장군이 정승화하고 결탁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정승화를 연행해서 빨리 조사하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군대 전체는. 군대 전체.